들어서 처음으로 갖는 그 시민과의 대화에 저희 강보동을 방문해주신 시장에 감사드리고 또 시위의 관계자분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같은 연세의 청년의 해를 맞아서 여기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네,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제가 시장의 건의드릴 사항을 아까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건의드릴 사항이 뭐냐면 신축, 저희 그 청사 신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의장님도 신축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행을 하고 이게 뭐 설계 단계라든가 그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의제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시내 도로에 적용되고 있는 이제 그 주정차 시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주변에 뭐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상가 주차장이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이 상가를 방문해서 구매를 하는데 뭐 지장이 없고 그 주정차에 관계없이. 근데 이제 저희 같이 도로변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하전이나 횡단보도 그 외 지역은 10분의 그 위에 그 주차 시간을 두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 같이 상가를 도로변에 상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소비자분 그 시민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주차 시간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저희 같이 그 상가 주변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니 이런 그 주차 시간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유예를 시켜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1번 문제가 뭐죠? 아까 신축, 동청사. 아, 청사. 네. 청사 신축 관련해서 그 오늘은요, 저희가 답변을 우리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게 비지 나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청사 신축 관련해서 예. 누구라고 얘기하고 하세요? 네, 이천시 회의과장 이태훈입니다. 네, 신축 광고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동 청사는 72년도에 준공이 돼서 상당히 노후화된 청사입니다. 2010년도에 이쪽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그때 한 리모델링비를 한 4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 건물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그 작년 6월에 정밀 안전 진단 및 그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밀 안전 진단 용역 결과 안전 등급이 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이게 저 A등급부터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저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간단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저 4월에 추경 예산에 그 청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그 행정복지센터의 저 보수 보강이나 리모델링이나 신축 사업 등을 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때 결과가 나오면 또 여기 광고동 주민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우리 교통과장님 여기 상가 앞에 지금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있는데 좀 그거를 좀 늘커서 뭐 15분이나 20분 정도 안 되겠냐 그런 얘기인데 예. 교통정책과장 이희정입니다. 예. 이 내용은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인데, 예. 근데 이 사항을 예 차량등록 사업소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또 차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빨리 왜 앞에 나르고 또 이제 가게 있는 데서는 조금 더 놔두라고 그런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지금 장원이나 여기 하이닉스 앞에는 15분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제가 연구해서 필요하면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는 지금 청사가 뭐 신둔, 여기 그 창전, 증포 다 청사를 저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청사를 저달라서 바로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진단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A, B, C, D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이걸 무조건 져야 된다까지는 아니고 이거 좀 조금 보수하면 쓸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와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좀 연구를 해보겠다. 우리 씨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네, 다음 질문. 예, 예. 이쪽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끝나면 요리 넘어가고 여기 끝나면 저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저에서 오신 질문하신 분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조금 있다가 생각 나면 전화 해보세요. 네. 마이크 예. 게이트볼 회장님 말씀하시죠. 아, 저는 광고동 부회장 신북인입니다. 시장님 저의 구장 집 좀 지어주세요. 2014년에 저의 구장만 실행입니다. 어디에 구장이 어디야? 아, 설봉에 그 지금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네, 해드릴게. 시간이 근데 조금 걸려. 올해는 그, 지금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 그거 하는데. 그래서 조금 올해는 예산이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해갖고, 제가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올해는 어렵고, 시장님 제가 사무장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60대 회원들이 집사고 다 딴 데로 나갔어. 딴 데로? 네, 회원이 들어오질 않아요. 추워서. 네. 그리고 14 읍면에는 온열기도 이 전천호 구장에 두 대씩 있거든. 저희는 그것도 없죠. 온열 의자도 없어요. 제가요 여기 네. 저기 책지는 과장님 네. 여기 광고동에 게이트볼장 나가서 보세요.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완해 주세요. 나이가 75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데 의자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자요. 네. 다른 데는 온풍기 다 두대석대석 있어도 하방에 온열 의자가 다 있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해주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예.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제가 강보동에 있을 때도 이제 회장님께서 건의하신 그때 당시 회장님이 건의하셨던 부분인데 네, 일단 늦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빨리 조치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그때가 언젠데 그때 건의한 걸 안 해줬어 그래?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최대한. 예. 미안하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작년에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여기 건의하실 분 넘어갑니다. 생각나면은 말씀 손 드세요. 예,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갖다 주세요. 제가요, 그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거를 다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시기적으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지금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 나도 공원이라 안 되는 줄 알았어 옛날에는. 이번에 적극 검토해보라니까 가능하다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고통 통장 최의예입니다. 아, 저는 시장님한테 뭐 부탁이 두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진행하는 거를 궁금해서 네. 지금 강고동에 공판장을 시에서 매각을 하셔서 그 주차장을 해준다고 해주시니 감사하고요. 그게 진행이 그 단독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어요. 근데 진행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그 부지만 한 건지 아니면 단독까지 다 사서 넓게 다 진행을 되는 건지 그게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강고동에 주사님 기사분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눈이 많이 왔는데 직원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재설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 강고동에 주사님이 항상 계셨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그 운전을 눈이 오는데 기사분이 전문분이 계속 하시는가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그래서 우리 그
강고동에 기사본을 꼭 좀 한 번 더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 제가 꼭 시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소규모 주택 지원 사업을 하시잖아요, 시에서. 근데 저희가 금강빌라가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금강빌라가 오래됐는데 제가 작년에 기와 교체 사업을 다섯 동을 놓았어요. 근데 두 동만 되고 세 동이 잘렸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가격도 많이 들지는 않지만 그게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기와가 낙상이 많이 되는 사항이고 골목마다 다니는 그 인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전선 같은 거, 유선 같은 거 이게 옥상에서 옥상으로 거쳐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었을 때 이게 아, 낙상 위험이 많아요. 사실 그렇게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지금 저 밑에는 개인들이 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 네 동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네 동을 신청을 할 건데 꼭 딴 데는 못해 주셔도 금강빌라 그 기와 교체하는 거는 네 동만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강빌라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꼭 좀 해주세요. 이거 주택가 네. 주택가 담당이시네요. 주택가 되면 안 왔어요? 소규모 주택 지원 사업을 시에서 하시는데 여기는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여덟 네, 집씩 돼 있어요. 제가 한번 가서 검토해 볼게요. 네네. 뭐, 예. 그리고 이번에 소규모 그게 주택. 아마 뭐 못했으면은 예산 관계나 뭐가 있어서 그 작년에 네 동을 세 동이 잘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주셨다 하더라고. 두 동은 했어요. 그 지금 네 동만 남았으니까 그것만 하면은 금강빌라가 다 기와 교체가 다 되는 겁니다.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예예. 예. 그리고 그 저 공판장 주차장에 대해서 예. 네, 교통정책과장 이희정입니다. 광고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이제 표현하신 공판장이라고 한 부지만 조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보상 완료가 됐고요. 그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해체하기 위한 그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체가 되면 주민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대략 추산하건대 한 50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다가 저희가 금년에 9월 달에 착공을 해서요. 26년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건 잘 추진되고 있어요.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도로관리과장이 하는 건가요? 운전기사 누가 주는 거야? 운전기사. 아, 눈 오는데 운전기사도 아니고 직원들이 치운다 그러는데 응? 누가 답을 해야 돼? 회계과장 해야 돼? 아니면 저 도로관리? 아, 현재 저희 행정지원팀장 안철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사와 응. 잠깐 좀 공석입니다. 그래서 좀 잠깐 저희 직원들끼리만 좀 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채용할 거래요. 이거는 읍면동에서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됐죠? 네. 예, 말씀하세요. 아, 사업 이통장 이정명입니다. 예,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아, 주민과의 대화를 통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저희 마을에는 그 고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 그중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는 예, 저희 그 마을을 다 아시겠지만은 사기막골 도해천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이렇게 산태기처럼 골짜기로 이루어진 마을이라 예, 그 장마가 지면 예, 이거 홍수가 예,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59년을 살면서 큰 홍수를 두 번을 겪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겪은 홍수는 한 13년 전에 예, 물난리를 크게 겪어서 예, 주민들이 많은 그 불편을 겪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예, 그 상류 맨 위에 요양보호시설을 예,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보호시설 지신 그 지주분께서 예, 그 하천에 예, 녹강을 이렇게 갖다 놓고 흙을 매립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업이통 임원분들하고 해서 예, 한 서너 번 가서 이거를
그렇게 하면 되지. 되지, 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쳐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은, 예, 그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강고동에 4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원상복구를 해달라,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까지도 그 사람은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목,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거기를 공원처럼 잘 갖고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저가 지금 아쉬운 거는 녹광이 들어갔을 때 사진을 찍어서 접수를 했고, 그리고 축대가 그 불법으로 하천부지에 축대를 쌌는데도 사진을 찍어서 또 접수를 했고, 그리고 강고 그 시에서 디귿자 그 저기 뭐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천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 디귿자 하천을 그 저기 그 그런데 그거랑 딱 맞는 뚜껑을 갖다 덮고 또 흙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을 그 주민분들께서는 물난리를 겪으면서 마음을 비가 올 때마다 조여가면서 사시는데 과연 지금 이 일이 예. 가만 있어. 왜 그걸 그렇게 내버렸지? 안녕하십니까. 강고동자 마크미입니다. 지금 이종용 통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12월 말에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초에 제가 여기 부임 받고 같이 이제 담당 팀장이랑 저기 직원이랑 같이 나가봤더니 지금 이제 이정용 통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 수면 부진의 불법 전용을 원상복구하라는 그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은 하천을 이렇게 맡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월 16일까지 저희가 그 제출 기한을 갖고 그 명령서를 또 보냈고요. 그리고 그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뭐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 그 다음에 불법 공작물 축조에 관련해서 이제 건축 민원팀이라든가 지도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산림 자원 훼손과 관련돼서는 산림 공원 녹지가로 저희가 의견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불법에 대한 부분은 행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말씀 잘 들으셨고요. 아니, 이건 왜냐하면 동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거라 아니, 여기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통장을 지금 6년 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님 지금 그 박흥미 동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지금 네 번째로 이제 동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런 똑같은 대답을 들은 겁니다. 저가. 그 공문을 보냈고 그분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전직 그 한미연 동장님하고 담당분하고도 가서 만났습니다. 저가. 근데 그분은 그 자기가 그 불법에 대한 거를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에 대한 불법을 그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떳떳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시에서 올 장마가 지기 전까지 좀 원상복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한번 네. 누가 우리 건물 과장님이신 건가?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그분하고 대화하시고 그 조치 이렇게 하겠다라고 가서 말씀을 2차 경고를 좀 때리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요. 네. 저희가 그 사기막골로다가 들어가는 통로가 유일하게 그 지하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도가 그 상수도 배관이 갖고 위에서 물이 스며서 그런지 그 나무로 그 벽면을 이렇게 이제 뭐야 조성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그 붙이거나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습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어져요. 그래서 그게 불과 뭐 4, 5년 가면 그 다른 재질로다가 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요번에 그 한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도 공사를 그 플라스틱 재질로다가 공사를 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틀어지고 또 거기서 물이 있어서 고드름이 사람 그
몸뚱이만한 그런 고등이 달려서 그 빙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지하차도 네 누전 아니 지하도요 사람 보행자 보행도 맞아, 네네 지하도. 그리고 이제 누전이 예 그냥 뭐 2-3일에 한 번씩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엊그저께도 그 누전 돼가지고 이제 고치긴 했는데 예 요번에 그래서 일단은 고쳤어요? 네 고치긴 했는데 겨울 공사를 저기 하기가 힘이 드니 연락이 왔습니다. 겨울 공사가 하기가 힘이 드니 날이 좀 풀리면 공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왔어요. 근데 저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잘 그 원인을 찾아서 좀 늦더라도 영구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그래도 이 낭비가 되지 않, 되는 일을 막지 않습니까? 그거 옳은 거 해서 하는 거예요. 잘 하실 거지? 누사 안 되게. 예. 예. 수도과장 김상환입니다. 그 현장에 가봤는데요. 예. 그 아치도 만들고 사기막골의 관광을 위해서 그 디자인스럽게 좀 만들었는데 그 터널도 지하보도도 그 관광가에서 만든 건 사실인데 너무 노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관광가하고 협의를 할 거고 둘째는 수도관인지 아닌지는 그 땅을 좀 파봐야 되겠고 지금 당초에는 80mm 배관이 그 사기막골에 공급했는데 그 사기막골 위에까지 가봤더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배관을 철거하고 나머지 안전하게 150mm 배관을 그쪽 발전상을 좀 보면서 150mm 배관, 수도 배관으로 설치할 오케이.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네.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주민과와 대화 때 네. 제가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민원 사항을 그 동일 냉장 옆에 그 승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승차장을 가려면 쌀밥집에서 그 횡단보도로 건너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설치를 좀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작년에 했었는데 그 옆에 지주분하고 어떠한 그 대화가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으로서 그 주민분들의 그 불편함이 없도록 예, 횡단보도를 좀 설치를 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시청에서 전화 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안 되는 거지? 작년에 건의를 하셨다는데 근데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그게 왜 그냥 있는지 왜 오늘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건의했는데 횡단보도가 거기는 어렵다라고 했던지 경찰하고 뭐 협의를 했을 텐데 그리고 거기 두 달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횡단보도로다가 이제 그 저기 아주머니가 이제 걸어가시는데 그 분을 차가 피하려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만약에 한 놈을 팔고 갔다면은 그분을 아마 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 우리 주민이 저에게 이런 민원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시정이 안 되니까 올해 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안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거기에 사유지가 관련이 돼서 네. 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상세히 파악해서 동장님한테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예. 아,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거기가 작년에 제가 들었을 때는 거기가 접도구역이 도로 접도구역이 그 있어서 그거를 옆으로 좀 이렇게 물리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옆에 지주분하고 좀 이렇게 이제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서 저는 그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 주십시오 라고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어요. 아, 그 시장님, 예. 저가 저 마이크를 잡은 길에 예.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어요. 아, 그 지식산업단지 그 관련해서 저희 마을에 예. 그래서 그 체육공원
뭐 이렇게 하고 주차장하고 저 그 건립을 하는 그런 건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예, 저가 이제 듣기로는 뭐 체육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체육관은 그 물론 좋지만 그래도 좀 서운한 게 그래도 주민분들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강고동 기관단체장님들하고 만약에 그런 내용을 그 안건이로다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마을에 그래도 통장님을 거길 어? 나오라고 해서 좀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네, 좋은 얘기예요. 네. 다 주민들 의견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직산지도 그렇고 딴 지식단지도 그렇고 직센터도 그렇고 다른 거 할 때 우리가 공공기여하는 부분에 주민들한테 다 의견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기로 이게 자세한 내용 아는가? 우리 저기 체육과장님. 예, 체육진흥과장 노대동입니다. 아, 이옥 지리권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난번 그 의회 그 서학원 의원님이 이제 시정 질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검토 답변했던 부분이 이제 그 지식산업 그 센터에서 기부 채널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이제 사업 부지 일부를 이제 아직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기부 채납은 언제 될지도 그걸 모르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추후적으로 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거기에 지금 체육 부지는 있어요. 부지. 부지는 준다 그래서. 근데 거기다 체육관을 져주는 거는 공공기업도 좀 무리하다. 도로도 만들어달라, 모두 해달라, 모두 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부지만 있으면 시에서 나중에 시비를 들여서 체육관 짓는 거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막무가내로 그냥 거기 산업센터 친다고 해서 이거 해주셔 저거 해주셔 다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시한 게 체육 그 부지 체육 부지는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체육 부지에 우리가 예산 형편되는 대로 필요한 강원도에서 필요한 체육관 저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또 이쪽 예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상암동에 있는 비티스코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그 회사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이천 시민의 뭐 일원으로서 시장님께서 그 이천 분야에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 그 상암동에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약간 외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최근에 거기 있는 빌라가 많이 건립이 되고 주민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작은 최근에 이제 시에서 이제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암동 쪽에도 작게 이렇게 쌈지공원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저희 그 회사 직원뿐만이 아니라 네. 거기에 계시는 그 주민분들께서도 잠시 휴식을 하거나 네. 제가 몸을 단련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쌈지공원에다가? 예. 그죠? 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 비티스코 테크놀로지는 예. 여기가 그 전기차 있죠? 전기차의 부속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 일자리도 아주 저기, 고급 일자리죠. 근데, 제가 작년에 거기가 외국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현찰 지원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사장님이 오셔서 이천시에다 현찰 지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1년에 2000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한 40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40억은 해주겠다 그랬어요. 작년에 그래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저희가 36억을 해줬어요. 현찰로. 그래서 기업체에서 우리 그 여기 2000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 여기 그 공무원들이 가서 지금 옛날에 뭐 허가를 내주네 안 내주네 이런 건 지났어요. 2000원 그게 아니고 얼마큼 빨리 내주느냐 이런 게 관건이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고맙다고 그런 말씀 하시네. 그리고
쌈지공원은 지금 만들어진 걸로 계획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지금 계획은 없고요. 제가 추경위 예산을 확보해서 아, 거의 연말까지 연말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준대요. 네. 돈이 아무리 없어도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예. 또 이쯤에 혹시 질문 아니 이게 건의도 괜찮습니다. 건의도 예, 건의도 뭐 이런 제안도 괜찮고요. 저희 정책에 아니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사암동 소재의 콘크리트 제품을 만드는 유코브릭스 유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광고동 주민과에 대해 시장님 직접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에 제조하는 근로자분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표창장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당장 오르십시오. 당장. 예. 그리고 우리 박금미 광고동장님, 예, 광고동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광고동에서도 동장님하고 우리 광고 기업인들이 조그만 간담회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년에 2회 정도는 광고동 동장님에서 예, 기업인들 간담회를 좀 열어주십사 이렇게 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표창 오른쪽. 그리고 여기 이쪽에 혹시 말씀해 주세요. 아까 형님 또 하시려고 아까 저기 그 제가 저기 요청드린 사항이 아까 보니까 그 종청사를 저희는 신축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리모델링을 네. 한 그러니까 신축하기에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해요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무조건 져주는 게 아니고 진단해서 ABC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거는 헐고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우리가 바로 져주는데 이거는 세워서 여기는 이 건물은 그게 아니고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와서 그렇게 된 거다 이거. 그 문제가 이제 물론 뭐 1층 같은 경우 서구 뒤에 보면은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물도 새기도 하고 제일 시급한 거는 이제 주차난이거든요. 그게 지금 뭐 직원들이라든가 민원인들 분들이 주차를 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이거를 주민분들이 영원히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체 우리 강구동 만 1,000명의 주민분들이 다 수건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되도록이면 신축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네. 거기다가 또 뭐 주차장까지 좀 해결을 주차장을 좀 걸리고 저쪽에 그 설공원 올라가는데 거기 우리 공판장 거 200명 들어서요 200명 그 강구동민이 작년에 우리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하신 사항인데 누가 그 거기 땅을 판다 그래서 팔면은 얼른 사라 얼른 사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주차를 조금 걷더라도 그런 쪽에서 사실 그러면 지금 저희 그 주차장 부지가 약간 높은데 만약에 이제 지하에다가 더 확보를 해서 신설을 할 수가 없을까요? 어디요? 지금 이 저기 뭐 주차장을 주차장 면을 지하로 하나 더 파서 도로 면하고 같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신설을 하는 게 어떨지. 주차 때문에 그래? 주차만? 네. 주차대. 네, 회계과장 네. 네, 이태우입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기본계획 용역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할 때 그 주차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결과가 나오면 네, 그러면 네, 조금만 기다려 보셔야 돼요. 결과 나오면 다시 네, 네, 알겠습니다. 제 광고 일등자. 예, 광고 일등장 겸 장터거리 시장 상인회장으로 보고는 이분 마지막으로 해서 대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시장 건너편에 장터걸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시장 내에는 공용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네. 있잖아요. 그 안에. 전통시장 안에. 아, 전통시장 건너편에 맞은편에 있습니다. 아, 맞은편에. 네. 지금 해병 특전 전후인가 지금 일단 유도관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가 40년 전에는 거기가 공용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도 그 특전 전후에 그 안 쓴 지가 한 꽤 오래됐어요. 한 7, 8년 이상 됐을 거예요. 지금 전혀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공용 화장실 써주든지 아, 아니면 화장실이 있긴 있었는데 안 쓴다? 지금 이제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대안으로 옛날 광고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 자원센터인가? 거기에 옛날 개구리 주차장하고 담벼락으로 쳐 있어요. 그걸 헐어서 화장실을 개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보러 왔다가 화장실을 쓰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찾는 사람도 더 줄고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쪽에서 보셔도 되는데 또 그것도 불편하시다. 아니, 이쪽에 화장실 아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고동 시장에 거기는 화장실이 있는데 장떡거리 시장이에요. 전통 시장이 아니라 장떡거리 시장이에요. 시장. 위에 시장이에요. 바리바게트 쪽. 옛날 장떡거리야. 아 네. 알겠습니다. 요 화장실 치 그거는 그냥 이게 물리적인 건데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 또 저희가 그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네. 네. 예. 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 이사 조한덕입니다. 벌써 23일월 중순도 넘어가면서 한국의 연두주제 시작되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강호동 첫 방문인 것 같습니다. 잠시로 저희 강호동 사랑하시는 마음 너무 감사하고요. 강호동 여러분 우리 시장님 정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건의사항은 다목적 아까 말씀하신 치욕수저신데요. 저번에 먼저 논의되었던 자의도 받고 기부친한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목적 취업수술을 해주시면 저희 강호동민들이 건강과 화합과 소통의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시설, 수영장 뭐 전부 해달라고 하시고 지금 네. 일단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은 좀 알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좀 나아지면 좀 이렇게 그 나아지면은 더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예. 그러시고 오늘 우리 동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시고. 광고동장 박흥민입니다. 항상 그 민생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첨단 산업 유치 그리고 명품 복지를 위해서 항상 부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김정희 시장님께서는 항상 시민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답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주민과의 대화가 또 현장에 답이 있는 또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열정적으로 소통회장을 열어서 함께 하고자 하셨던 우리 이천 시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애양심과 그 다음에 그 공익 우선의 원칙을 가지시고 예산의 결정적인 순간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시의회 김하식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폭넓게 도 의장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혜중 의원님 그 다음에 저희 지역구에 박명기 아니죠 박명서 제가 지금 들어왔어요 친구인데 죄송합니다 박명서 운영위원장님 그 다음에 홍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재 국, 네. 예, 저기,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서학원 의원님, 천천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그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 저 주민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인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저희 그 언론인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학교의 교연생까지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건의된 내용들은 동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빠른 시일 해결하도록 하고요. 시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한테 건의하신 분들한테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전년도에 그 애로사항을 처리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총 73건의 주민 애로사항을 처리를 했습니다. 도로 보수 및 불라도 설치, 그 다음에 가로등 전도에 따른 재설치와 보수, 그리고 우수 간로 정비, 또 위험수목 제거, 불법 현수막도 되게 많았는데요. 그거 다양한 그 주민 불편 사항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사업일통의 주민 수원이었던 도로 포장과 하천 제방 도로에 난간을 설치해서 주변의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그 주민을 위협했던 사기 밖골에
도해천 주택가 위험 수목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상업 미통 기업 한국 콜드체인 그 진입로를 포장하고 가로등을 신설해서 그 진입하기 어려웠던 차량 진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기막골 보도공사하고 30년 된 아까 말씀하신 이종룡 총장님 말씀하셨는데요. 30년 된 하천 옹벽공사를 시행해서 우수기의 그 위험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좋은 시설 정비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은 마을 곳곳이 세심하게 살피겠지만 주민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불편사항이 있으시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라든지 동장실을 꼭 방문해 주시면 빠른 시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감사드리고요. 새해 더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쾌적한 우리 강고동 안전한 강고동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공장 준비가 평만해졌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 건의사항 몇 건 받고 해결해준다 뭐 이런 거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 뭔지 또 나하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자주 이렇게 뵙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거고요. 또 우리 과장님들 특별히 오늘 엄청 많이 오셨는데 내일도 이렇게 계속 다른 데도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가급적이면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했고요. 제가 그 작년에 일을 많이 했죠. 그 우리가 시청의 존재 이유가 시민의 안전, 시민의 생명,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뭐 CCTV도 지금 AI로 지금 교체 중에 있고요. 3,414대. 그거를 하고 나니까 그 손치기 있잖아요. 손치기. 손치기도 잡고 또 뭐 구발에 술 취해서 가다가 쓰러진 분 구발 파출소에다 연락해서 모시고 하라 해서 생명도 살리고 뭐 이렇게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밤에 갈 때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로등을 지금 한 2만 개가 넘는데 그 다 교체했어요. 제가 올해 그 가로수도 했지만은 여러분들 밤에 안전하게 환하게 2000감 그리고 얼마 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2000만 눈을 싹 쳤다는 거 아시죠? 여기서 광주 가면요 눈 그대로 있어요. 여주 가면 그대로 있어. 여기 성남 가도 그대로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뭐 운전기사가 그래서 이렇게 애를 쓰셨다는데 그 우리가 이제 눈도 열심히 쳐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지금 올해도 새로운 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저 혼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송석준 의원님 오셨다 가셨지만은 송석준 의원님이 또 중앙에서 이렇게 예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푸시해줄 때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송석준 의원님. 실례를 들자면 우리가 작년에 그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돼가지고 그걸 푸는데 저도 행자부 장관을 가서 만나지만 송 의원님이 행자부 장관을 만나서 그거를 푸고요. 푸는 게 1년 만에 해본 전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1년 만에 풀어왔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을 때 850억을 땡겨왔고요. 그래서 썼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3401번 많이 타시죠. 3401번이 지금 강남까지 가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강남까지 간 게 아니었어요. 양재까지 갔는데 그거를 강남까지 가도록 한 게 송석준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소요소에 도로를 깐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송석준 의원이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저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막 일을 벌리는 거예요. 일을 벌려서 또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하고 김하식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또 여기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할 거고요. 제가 하나 팁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 그 경기도 의료원의 이천병원 많이 이용 안 하시죠? 거기가요, 제가 볼 땐 전국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심혈관 질환 있죠? 그게 거기 인증받은 데인데, 119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골드타임을 안 놓치고, 여기서 타자마자, 어디하고 이
그 CCTV가 어디하고 연결돼 있냐면은 분당에 서울대병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119 타자마자 이분의 상태가 서울대 분당병원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가자마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 시술이 필요하면 시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아주대병원에 그 외상센터 있죠? 헬기 타고 가야 돼, 헬기. 헬기도 여기서 요청하면 바로 와요. 이천병원,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고 내가 작년에도 이거를 이천병원을 강조를 했는데 전부 그냥 서울로만 가려고 좀 가보세요. 성남에 가시면 응급실에서 저기도 응급 저기도 못 들어가요. 응급실에서만 몇 시간이 끌어야 되고. 그래서 이천병원을 진짜 잘 이용해 주십사. 또 하나는 이천병원이 그 그거 뭐야 그래. 그 저기 돌아가실 때 그 한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거 지정병원이라는 거 모르시죠? 이게 거기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진통제 먹고 돌아가실 때까지요 다 놔드려요. 그냥 놔드려요. 편안하게 돌아가시라고. 그게 이제 저기 서울 가면 주로 강남 성모병원 이런 데서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병동 확장하면서 이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런 거가 이천에 종합병원 못지않게 지금 종합병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거기 가면 한가하고 여기 이천병원에 가면은 한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용할 수 있죠. 응? 너무 좋아요. 괜히 여기서 뭐 성남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애쓰지 마시고 거기 가면 의사도요 진짜 저기 좋은 분들 다 모셔다 놨어요. 여기 나중에 그 리모델링 하면서 병원을 넓혀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천병원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하고 언제든지 대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기회가 아니라도 저희가 여기 시에서는 좀 너무 바쁘니까 제가 그 장원에 시장실을 또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장원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우리가 장원에 가서 내가 근무를 하는데 혹시 내가 나 시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응? 답답해.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민원 소통팀에다가 접수만 하면은 장원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가 가능하니까 아무 때나 꼭 그렇게 하세요. 화요일 날 2시부터는 제가 장원 쪽에 근무를 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에 혼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진짜 나 이천 시민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김병희와 김아식과 또 우리 시도위원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공보동을 통해서 김병희 씨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셔 자리를 빛내주신 시도위원님과 언론인 기관단체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더 빛나는 일정을 위해 다 함께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